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객단가 1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을 받는 식당은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푸아그라, 캐비아, 샤프란 등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식재료를 사용해서 가게의 이름을 알리는 마케팅을 계획할 수도 있고 세상에 없던 독특한 요리를 개발해 SNS에서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기전이 되어야 합니다. 시즌 메뉴와 다르게 식당의 중심 메뉴가 되어야 하며 계절에 판매하면서 시그니처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은 단타성 히트에 그칠 가능성이 커 구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한 메뉴를 선정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필수가 된 세상입니다. 좀 더 시간을 되돌려보면 점포를 구하기 위해 상권 분석과 함께 시그니처 메뉴는 선정되어야 합니다. 레시피 개발도 뒤따라야겠지만 우선은 상권이 필요로 하는 메뉴를 발굴하는 것도 식당 사장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상권에 없는 메뉴와 가장 잘 되는 메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없지? 또는 이 메뉴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시그니처 메뉴에 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사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 점포 매도를 위해 나오는 식당이나 카페의 이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우습게 볼 가능성이 있는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개그적인 코드를 넣은 이름이나 오픈 시기를 알 수 있는 드라마 제목도 몇몇 보였는데요. 메뉴와 어울리는 식당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은 메뉴의 네이밍이 꼭 필요합니다. 가벼운 이름도 식당에 어울리지 않고 너무 무거운 이름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개업한 지역 동네에 이름을 넣은 식당 이름들이 가장 무난하고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선진국이 될수록 이러한 말은 진실이 됩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 등은 시장 바닥에서 파는 모양과 컬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들고 다니는 가방이지만 가죽의 재질과 컬러 모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명품 가격을 받거나 모양만 본떠 똑같이 만든 짝퉁을 팔아도 명품 대접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광장시장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명품에 준하는 바가지 요금으로 강매하듯 파는 것으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광장시장에서 파는 옷이나 음식은 시장다워야 가장 잘 팔릴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명품으로 행세하면 금방 사람들에게 들켜 그전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앞서도 뉴욕에 진출한 옥동식 돼지국밥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보도되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놀라운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국밥, 그 중에서 돼지국밥을 시그니처 메뉴로 삶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메뉴죠. 촌스러운 이름의 옥동식으로 친근하며 부담스럽지 않은 네이밍으로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존에 없던 카운터식 좌석과 인테리어도 한몫 거들었죠. 다른 곳보다 가격은 조금 높았지만 그릇이나 국밥 속에 들어있는 고기의 모양과 색을 보면 용서가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돼지국밥 속 고기의 모습이 아니면서 깨끗하고 깔끔한 모양의 몇 차원 높은 단계의 국밥이었습니다. 이러한 돼지국밥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국밥집에 어울리지 않는 카운터석과 인테리어를 고집한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흔하디흔한 국밥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과서적인 매뉴얼이 되는 식당이 옥동식 돼지국밥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